네, 이번 시간은 2019년 2회 대기환경 기사 2차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네, 서술형 문제는 아니에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네, 에너지가 흑체 복사 에너지는 네, 어디에 비례하나요? 네, 흑체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요 법칙이죠. 그걸 우리 말로 바꾸면 자, 흑체 복사를 하는 물체에서 나오는 네, 복사 에너지는 어디에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공식에 요렇게 공식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말을 쓰고 나서. 그래서 요렇게 적든가 아니면은 우리 해설이 있는 대로 이제 E는 어떻게? 비례 상수, 우리 볼츠만 상수를 써갖고, 요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구를 쓰시고요. 밑에다가 이제 요렇게 E는 시그마 T의 4승 해놓고, E는 뭐고? 네,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T는 네, 이제 복사하는 흑체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그래서 네, 스테판 볼츠만 상수 요렇게까지 넣어주시면은 완벽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적은 요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공식까지 만약에 적으라고 하면은 요렇게 공식까지 그리고 그 공식에 있는 각각의 기호들이 뭔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 2번 볼게요. 자, 이거는 계산 문제죠. 지금 유효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대 지표 농도, 이게 Cmax죠. 자, Cmax를 원래보다 지금 4분의 1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효고를 몇 미터로 증가시켜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효고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추가로 유효고도를 몇 미터 증가시켜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효고도를 바뀐 유효고도가 몇 미터인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효고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50미터래요. 50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 예를 들어서 150미터로 늘렸다고 해봅시다. 조건에 의해서 우리 계산했더니 지금 유효고도가 150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1번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 50미터인데 추가로 얼마나 100미터를 더 올려야 150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이 추가로 늘려야 돼 100미터가 지금 정답이 되고요. 몇 미터로 해야 되는가? 몇 미터로 증가시켜야 되는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50인데 지금 바뀐 게 150이기 때문에 요때는 150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로 증가시켜야 되는가 하니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가 아니라 지금 바뀐 유효고도가 몇 미터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서튼시 이용하고 기타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튼시 가우시안 방정식에서 나온 우리 Cmax 공식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파이 2의 U의 H의 제곱 분의 EQC 그 다음에 시그마 Y분의 시그마 G 요게 Cmax를 구하는 식이죠. 그러면 나머지 조건이 전부 다 동일하다면 Cmax는 어디에 비례해요? 네, 유효고도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죠? 그 요걸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Cmax가 우리 1이라고 하면 지금 나중 Cmax 우리가 지금 지표 농도를 얼마나 받고 싶대요? 네, 4분의 1로 감소시키고 싶대요. 그러니까 4분의 1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유효고도를 지금 현재는 50m인데 요거를 네, 얼마로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Cmax 값이 원래는 1이었는지 이거 얼마로 4분의 1배로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4분의 1배 그죠? 그래서 4분의 1을 적으면 요게 어디에 비례하는 거예요? 네. 유효고도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네.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때 유효고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상태보다 두 배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0m니까 두배 늘리면 얼마가 돼요? 100m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푸신다고 하면은 네, 두 배를 늘려서 그러니까 요 식에 넣어서 4분의 1배를 해줬으니까 배수로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유효고도는
두 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m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 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요 공식 우리 교재에 지금 해설에 있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넣느냐. 처음에 Cmax 값이 Cmax가 h의 제곱분의 1에 이제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Cmax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 Cmax 1분의 나중 Cmax가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Cmax는 어디에 비례해요? 처음에 유효고도 50m에 50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나중은요. 나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 나중 h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4분의 1이 자, 여러분 번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어디로? 분? 뭐로 가고?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분자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얘랑 얘가 어때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max와 h의 제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걸로 써주시면 1분의 4분의 1이 서로 반비례하니까 반대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일 때 h의 제곱을 모르니까 이렇게 h의 제곱으로 써주고 지금 한 배일 때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유효고도는 50이잖아요. 그래서 50의 제곱 요거랑 같게 집니다. 그래서 반비례할 때는 이렇게 분자 분모 반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갖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HE 슬래시 분의 50의 제곱 요거 같죠? 그래서 HE가 얼마 나와요? HE가 네, 역시 10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쓰세요. 이렇게 배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비례식으로 바로 여러분이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계산을 하시고 나면 이제 정답란에는 어떻게 적어주셔야 돼요? 몇 미터로 증가시켜야 되는가 했죠. 그래서 100m라고 이렇게 정답에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가스 흡수법이에요. 흡수할 때 보면은 우리 흡수액으로 가스를 흡수하죠. 그래서 그 흡수하는 흡수액이 갖추어야 될 조건 6가지를 써버립니다. 자, 우리가 가스를 이제 액체로 흡수를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네, 용해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빼랍니다. 가격이 저렴할 거고 이것도 빼랍니다. 그거 빼고 6가지를 써보래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좋은 흡수액 혹은 세정액 좋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용해도가 커야 되는데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어야 함 이렇게 써주시고요. 세 번째 부식성이 없어야 함 혹은 뭐 부식성이 없을 거. 그 다음에 휘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휘발성이 작아야 되고 점성도 작아야 되고 원음전도 낮아야 안 얼겠죠. 이렇게 여러분 여섯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십니다.